안녕하십니까. 네,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 디지털 임상 의학회 학술 대회를 왔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학술 대회에 참여를 해요. 특히 이번에는 이 대한 디지털 임상 의학회는 창립총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생기는 거죠. 이번이 처음 학술 대회입니다. 학회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올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학술 대회도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제가 기회가 돼서 네, 이 대한 디지털 임상 의학회의 검증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뭐 모학회인 대한외과학회뿐만 아니라 또 제가 대장학문 세부 전문이라 대한대장문학회도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한외과의사회 외과의사들의 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활동하고 있고 이외에도 뭐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2차 병원 복강경 외과학회도 또 참여하고 있고 뭐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 디지털 임상 의학회인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또 디지털화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이 취지가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의 좀더 좋은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뭐 AI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저희가 AI에 관한 유튜브도 한번 찍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임상 의학을 어떻게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신문물을 의학에 접목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하루 일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네. 맨날 그 질환 설명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회에 오면 먼저 등록을 합니다. 예, 저는 패널이라서 이쪽에 임원, 좌장, 연장, 저도 임원이기도 하니까요. 이쪽에서 등록을 하고, 또 이쪽에서도 쭉 현장 등록도 가능하고, 사전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회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실까요? 등록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7시 30분에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무룸이기도 하고 임원 모임. 임원 모임을 해서 아침에 이제 여기 보통 와서 이제 강의 연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강의록을 올리거든요. 예. 그리고 프리뷰,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해서 혹시나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치시고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이제 임원들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8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7시 반부터 임원들은 모여서 점검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인사 나누고 예, 그런 네,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 오시면 새로운 신문물이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흐름들, 그리고 새로 나온 장비들, 또 새로 나온 약들, 그리고 뭐 기존에 나왔지만, 지금 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강의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보시면 엄청 많은 이 제약회사나 장비회사나 여러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셔서 소위 이제 부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스에서 직원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최신 트렌드를 많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회에 참여하는 자주 나오는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최신의 의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학회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학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강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여기 스케줄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침 8시 30분부터 네. 오후 4시 10분까지 네. 이렇게 쭉 강의가 이어지고 저도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네요. 요즘엔 뭐 디지털이라, 네, 디지털이라서 궁금한 내용도 다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고요.
A룸, B룸 두 개가 있는데 A룸이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B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의 평생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의 개념인데 그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아시다시피 알게 모르게 환자들도 일상생활에 접어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인터넷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인데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환자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해서 자기 상태를 그 파악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도 보다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대한 디지털 임상의학회 창립총회 및 층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의료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미래의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과학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젠더차트 인증, 의협주도의 플랫폼 구축, 의학정보원 구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 회원분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 디지털임상의학회와 우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장비를 새로운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요. 네, 저희도 굉장히 최신 장비인데 또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학교에 오면 이제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처럼 몰려오는 이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약간 디지털 임상의학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나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오늘 하루 네 어떻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께 또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대한 디지털 임상의학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첫 번째 학술대회였기 때문에 어떤 초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또 이 디지털이라는 최신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저도 역시나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네, 장편한 외과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